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차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후진주차, 가장 쉽게 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먼저 주차칸과 우리 어깨 나란히 맞추는 거예요. 주차칸의 첫 번째 선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신 다음에 우리 어깨가 어디에 있냐 제 손 한번 봐주시고요. 문짝 손잡이 제 어깨가 있죠. 그래서 대발이가 주차의 달인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때에도 어깨가 안 보인다라고 푸념하지 마시고 문짝 손잡이를 주차 선에 맞춰주시면 되세요. 먼저 1m 정도 띄운 다음에 주차선과 내 어깨가 일직선이 되고 나면 핸들을 주차할 칸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전진. 네. 전진해서 우리가 주차하고자 하는 거울 끝에 모서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운전자의 눈높이에 따라 모서리가 보일 수도 있고 모서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주차칸에 모서리가 보여주시면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어느 정도 보여야지 한 번에 들어가냐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가 보입니다. 이 정도 보이게끔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차가 있으면 차의 앞범퍼 4분의 1 정도가 보인다거나 차가 없으면 주차 라인에 4분의 1 정도 모서리가 보여지셨을 때에 멈추셔서 후진하시면 되세요. 주차칸 안에 엉덩이가 들어갔다 핸들은 원위치 한 바퀴 반 풀어서 후진해 주시면 되시고요.